오늘 수험표를 받으러 가는 날이죠.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도 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0.9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만큼이나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날이 더 춥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더 낮아지는 데다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2도 안팎에 머무니까요. 특히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에서는 아침 기온 영하 2.9도, 구리에서는 영하 2.5도로 비교적 더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소 다음 주 후반까지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